민수, 나 미쳤어. 네가 그 테이블 가지고 있다고 협박했다고. 남편 몰래 사채비 좀 썼는데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. 선영아, 그 테이프 너한테 있지? 우리 그놈한테 테이프 넘기고 돈 좀 뜯자, 어? 나한테 없어. 그날 그놈이 가지고 갔다고. 뭔 소리야.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완전 믿던데? 정말? 그래. 그게 그놈 손에 넘어갔으면 나한테 만나자고 했겠니? 만나기로... 야, 미쳤어? 너 클라라 걸 알고 싶어서 그래? 죽기 싫으면 절대 나가지 말고 죽은 듯이 숨어 살아. 그리고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. 뭐야? 그날 그놈이 테이블 가져간 게 아니었어. 말 좀 해봐! 대체 20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? 그 여자가 찾던 그 테이프 다 그 테이프 때문이잖아. 그 테이프 어딨어? 그 테이프 어딨어? 문광식을 찾았으려나? 찾았으면 분명 그 지하방에 감춰뒀을 텐데. 그래, 그것만 없으면 그놈들도 더 이상 아무짓도 못할 거야. 강씨도 안전할 거야. 김대원, 김대원, 한무관경사 왔어요. 나가 있을 테니까 얘기 나누세요. 할 말이 뭐야? 무슨 일이야? 빨리 빨리 기세. 저기 김대현이 무슨 말을 하던가요? 미안하대.